여성을 성상품에 아니 많이 뭐 여자 몸을 왜 네가 어쩌고 저쩌고 정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여기서 발 남자 원기둥 둘레라 발 지름 구하고 있는 게 그게 무시지. 맞잖아.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아, 스레스레 존보이들을 할 때가 됐는가? 와, 동네 꼬마들 모아놓고 대장놀이 할 것 같은 형아 같아. 어? 지금 동네 꼬마들이랑 게임할 거예요. 한 명은 진짜 꼬마 사이즈긴 해요. 158 작다고 무시하시는 건가요? 아, 네. 네, 작잖아요. 저의 그거를 정확히 캐치하셨는데요. 남자치고는 매우 작은 키인데. 164가 158 무시하냐? 뭔 내가 164야, 씨. 158이 어때서? 여자 158은 좀 다르긴 하지. 남자 158은 좀 작은 거긴 해. 여자 152? 152는 좀 작다. 내가 봤을 때 한 55 정도면 정상 범주고 그 아래는 좀 작은 편. 나는 또 이제 작은 거를 좋아해서 55까지 좀 예, 정상 범주. 여자 평균 키가 한 160 정도 되지 않나? 161? 야, 그럼 여자 170은 엄청 큰 거구나. 혜린이, 오혜린이 한 167 정도 될걸? 걔 좀 키 커. 옛날에는 등치도 있어 떠바리도 컸는데 요즘은 애가 좀 달랐더라고. 내고 이 여동생 168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성분들 워너비가 한 16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우리 남자들 워너비가 183-4 되는 것처럼 여자분들 워너비가 167-8 정도 되는 것 같고 여자 165만 넘어도 큰 거 아닌가? 남자 지금 내 키랑 비슷하지. 177이면은 평균보다 그래도 조금 큰 편이거든? 근데 취급은 거의 님들 그냥 개백정 취급하잖아요 지금. 여자가 너무 크면 힐 못 신어서 165 정도가 워너비지. 동의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 127번째 여자친구가 키가 171이었거든요 내가 원래 나는 170 이상 절대 안 만나. 168 이상도 안 만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또 좋아하니까 좀 달라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사귀었었는데 척추측만증이랑 뭐 막 거북목 다 치료돼 그냥. 항상 아 진짜로 그러네. 왔어. 왔어. 바른 자세 항상 유지하고. 여자가 150대면 귀여워서 커버가 되는데 남자가 150이면 너무 힘들어. 여자 150이면 귀여움으로 커버가 되는데 150대면 남자 150대면은 유튜버 되는 거 아니고서 조금 힘들긴 해. 근데 막말로 이제 오파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157, 156, 159 생길지도 모른단 마인드. 저는 여자친구가 171일 때 20대 초반 정도 됐었는데 일단은 단화령을 내렸고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높은 거 같아가지고 애는 점점 크는 거야. 얘 좀 성장판 열려있는 거 같아. 볼 때마다 커. 아니 분명히 엊그저께 까치산역에서 만났을 때 괜찮은데 잠실역에서 만나니까 더 큰 것 같아. 좌표에 따라서 조금 더 크나 봐. 네 허리가 굽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 엮어주고 계속 하다가 무형문화재 등재될 뻔 하다가 그러고 이제 헤어져서 등재되진 않았는데 아침이면 더 큼. 보통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키 1cm 정도 크는 거 알죠? 그래서 저녁 되면 다시 쭈그러더라. 원래 저녁보다 아침이 키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밤을 새고 그 친구가 숙면 을 취하고 오면 얼추 비슷해지는 약간. 내가 좀 오늘따라 잠을 좀 잘 못 잤어. 얘는 엄청 잘 자고 일어났대. 그럼 아침에 나와서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아빠한테 한번 개겨가지고 발바닥을 몇 대 맞아. 부어. 부은 상태로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효자손으로 발바닥 맞으면 직방이야. 1cm 정도 커. 나 막말로 나 만든 사람한테 AS 받는 거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생기지 않으면 힘들긴 하지. 여자는 몇 cm 정도인 게 가장 이상적인 키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자 키 180이면 여자? 근데 180 그런 씹 알파 남들은 뭐 어떻게든 알파 아닌데. 뭐 한 남자 키 180 정도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크게. 근데 남자 키도 190 넘으면 부담스럽지 않나? 남자 키 190 넘으면 170 이상 모델들이랑 마델들이랑 사귀겠지. 솔직히 남자 키 187 정도 막 187, 8 이러면은 그냥 황제 10상위권 그냥 제일 워너비. 근데 190 넘어가면 남자로서도 부담스럽긴 해. 나는 183 할래 198랑 183이야. 191 입장에서는 185가 딱 좀. 그쵸? 185, 186 여기가 이제 딱 뭔가 와 발 김우빈 약간 이런 느낌. 남자들 입장에서 크다는 키가 180 이상이야? 남자가? 한 183, 180은 막 엄청 크다 느낌은 아니고 한 내가 봤을 때 183 이상이다 하면 이 새발 존 편하게 살겠다 이런 느낌. 여자들은 남자들 깔창 어떻게 생각해? 뭐 그냥 까나보다 하지 않을까요? 난 안 깔아. 나는 오히려 더 작게. 막상 재보니까 이 새끼 존 별론데 봐주고 사귀었는데 키가 그래도 177 정도는 되네?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금도끼는 도끼 메타. 내가 174처럼 보였는데도 나랑 사귀었어? 오케이 3cm 추가해줄게 하고서 나는 다시 보기로 이제 아무리 나가면 되는 거야. 남자 깔창이랑 여자 뽕이랑 비슷한 느낌 아닐까? 뭐 둘 다 공갈이면은 뭐 비슷하긴 한데 그 죄송한데 그 여성분들의 그 어떤 마음의 그 어떤 크기를 남자의 키 따위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여혐입니다. 감히 남자의 키 따위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못돼. 존에 논리한 거다. 가슴 존나 좋아하네. 근데 오병민 특 딱히 상관없음. A? 아 A여도 아니야 그 A가 아닌가? 아 AA야? 아 A 얼마만해요? 나는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막말로 옹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마인드야. 난 진짜 근데 너는 근데 리얼로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로 너무 그러지만 않으면 근데 약간 좀 바뀌긴 해서 원래 진짜 1도 상관없었거든? 근데 약간 살짝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 당연한 거야. 근데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죠. 마음이 큰 아니 마음이 넓은 아니 넓고 마음이 넓은 여성분들만을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것만을 좋잖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넓으면 더 좋은 거지. 그걸로 판단은 안 하지. 남자도 인정? 만약에 그냥 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근데 대단해. 엄청 대단해. 깜짝 놀랐어. 그러면 더 좋은 거일 뿐. 그러니까 플러스의 개념인 거지. 이런 케이스는 결국 외모를 더 보는 거긴 해. 맞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아예 상관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살짝 솔직하다. 이거 남자 100이면 99야.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 여성분들 있다면 야 막말로 전 작은 게 좋은데요? 더 이상해. 이상한 걸로 따지면 아 맞잖아! 그러면 아이 넓으시면 더 좋지 당연히. 근데 막 거거익선은 아니야. 야 어느 정도의 상한선은 존재해. 약간 그걸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살짝 어머 그럴 순 있지만 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 뭐. 이성의 어떤 그런 남자와는 다른 여자와는 다른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서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내가 있었으면 내 코 보면 되지. 오늘 나 여자들 부러워. 저 여성분들이 부러워요. 맨날 볼 수 있잖아요. 너도 있잖아. 아이씨. 골반 vs 아하. 근데 이게 내가 예전에 건영이랑도 방송에서 그때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 근데 전자 넘사긴 해 솔직히. 애초에 가슴이 있으면 골반도 있어. 어허. 약간 딸려오는 개념이구나. 아 또 별개야? 어허. 아 사은품 개념. 뭐 예를 들면은 LG 베스트샵 같은 데 가서 뭐 냉장고랑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들고 올 순 있지만 프라이팬을 서비스로 주는 거는 딜러의 마음대로인 약간 그런 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행사 상품 개념으로다가 난 더 이상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 저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둘 다 못 받았다고 이발. 왜 화를 내? 그냥 둘 다 타고나는 거임. 당연하지 근데. 가슴은 모르긴 한데 모르겠는데 타고나야 돼. 골반은 진짜 타고나야 된다. 저는 옛날에는 아니었거든? 한 9살 때부터는 확실히 그게 있어. 남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좀 설레지 약간. 그게 골반이죠. 여자 골반은 진짜 타고나야 함. 애잘라는 골반이 있다잖아. 애잘라는 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고. 야 너네는 왜 이런 얘기하면 너네가 더 신나냐고. 아 열받게. 이런 얘기가 여자애들이 더 신나해. 아이씨 순풍 아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예전에 또 이거 비슷한 유튜브 영상 올렸을 때 막 댓글에다 어떤 X신들 와가지고 뭐 여성을 성상품해하니 많이 뭐 여자 몸을 왜 네가 어쩌고 저쩌고 X신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여기서 남자 원기둥 둘레라 지름 구하고 있는 그게 X신이지. 맞잖아 그게 더 이상한 거지. 남자의 원기둥 둘레 그거 구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럼 리얼 혐오스러워 안 본다? 안 구해. 궁금하지도 않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와 얘는 막 벨트로 쓸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진짜 막 그런 애도 있어.